그리고 세력이 있는 놈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운도 상당하죠. 이런 우리는 어떠냐면 악역을 하자마 박사파 제품을 보면 게임 오버에 그것에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대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학교를 하나 네. 만들어가고 인사장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말릴까 싶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왕자는 항상 왕성한 글자는 왕자는 신설이라 설계시키는 걸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물론 이 팔자는 요놈은 지금 골병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대운이 있거나 마나 병인 신묘 대운이죠. 신묘 임진이 이문 정도라 하면 그러는데 이 병자가 묘의 순환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문에 들어왔을 때 다소 풀리고 있을 것이다. 지인의 수를 묘를 해소하고 수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성한 놈은 기술 다른 걸 좋아합니다. 받아줄 때리 뭐, 같이 받아, 받아 치거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팔자의 수가 대단히 왕성하다. 수단의 수가 대단히 왕성하니까, 왕자는 서름을 좋아하고, 음료진, 설기체를 좋아하고, 세력을, 오행의 도구로 갖춰준다 하더라도, 세력을 거스리는 것을 대단히 꺼려. 그래서 이 평고하다는 것은, 결국 한번 왕창 떴다가, 결국 팍 하면, 평고한 자전거라는 거죠. 평고하다는 것은 자전거 삐딱한 채로 스피드와 방향성을 얻었다면 멋들어지게 길이 멋들어지게 커브 들어가 있을 때는 멋들어지게 커브가 하지만 결국은 똑바로 길로 세워놔라. 똑바로 이제 서봐라. 하고 공항패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도 절대 세운에서 이 강한 글자를 격한다면 절대 편다면 반드시 결질로서 큰 게, 아소리 나면은 며칠 안 걸립니다. 아소리 나면 확 잡아지고, 그만 그냥 바로 진단서 꺼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생 병원에 오고 살았다. 맞아요. 그런데 병원에 한번 갔더니 대책이 없더라. 이게 이제 평범한 상태죠. 그 다음에, 대자축에 명화가 세력이 있었고, 땅바닥에 사오미로 간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 사람이 방향성 질환을 갖고 있다고. 네. 오른쪽적으로 그게 암이 아니라도, 암이 아니라도, 종양이 있다라고. 너무 차갑죠. 차가운 거는, 땅바닥 졸리는 그렇게 뜻이지도, 종양은 증세로 온다. 완전히 있던 분이 몰랐다, 이거. 자, 땡큐 씨. 아, 쉬세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12운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그 첫 정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을이 자오를 만나면, 사수를 만나면 수생목하고 있는데, 을이 자에 사한다는 말은 한다는 말은 꼭지는 소리다. 이렇게 그 철두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 소리도 웃기는 소리죠. 단순하게 양생음사하고 음생양사한다는 그 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양생하면 음사하고 음생하면 양사하고
있으면 됐겠네. 하여튼 서로 뭡니까? 왔다 갔다 그 생사처가 다르다. 생사처가 다르다는 다르다는 권리가 단순하게 양가음의 관계 속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기운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 생리를 그대로 말해요. 자연의 모습, 생리. 생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 성간과 지지, 성간을 뭐라 했습니까? 속도의 씨앗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땅바닥에 있는 성간은 속도, 지지는 하드. 하드. 지지는 하드. 그럼 요거 지지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또 설명했지만 피와 고기다. 피와 고기를 그다음 밥은 뭡니까? 성간은 피와 고기가 아니고 생각이 이 생각하고 피와 고기의 상황 피와 고기의 상황이 아, 모든 행동을 이제는 결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청간과 지지가 상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인데 이게 나타나고 드러난 모양이 뭐냐 12운승입니다. 12운승에서 태어나고 죽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갖다가 갑이라고 하는 양간하고 을이라고 하는 인간이 서로 같이 가느냐 같이 가느냐 이건데 갑과 을이 속도가 둘 다 목에 속하기 때문에 12운승은 양간 즉 양에 의한 양포태만을 인정한다. 이게 주로 이때까지의 컨셉이죠. 양포태. 포태법이라고 하죠. 인체제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양포태 밥이든 은이든, 이내 배에 장생하고, 묘에 제왁하고, 그 다음에 술에 미에 입고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분명히, 분명히 반대편에서 돌아갑니다. 왕초보 단수학책이라, 그거 한번 갖고 와서 내가 들어봤는데, 음포텐 설명하는 논리가 웃기기 때문에, 웃기는 논리이기 때문에, 음포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래서 설명합니다. 음포텐은 자연의 질을 음의 성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의 성질. 자, 음은 어떤 성질을 생각하는지, 여자로 생각하는 여자. 계산을 까불만 하면 지 혼자 까불면 돼. 혼자 까불면 혼자 까불면 돼. 그런데 분리해지면 대충 음기 가지고 삽니다. 음기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서방이 된 거고 난 모르고 요래가 삽니다. 음기에서 그럼 정반대편의 상황이 왔을 때라도 정반대편 상황이 왔을 때라도 음기에서 사는 논리가 음의 성질이죠. 성질이다. 근데, 도리어, 니 해봐라 해봐라 또 밀어붙고, 밀어붙고 하면 니가 다 했다. 도리어, 여자가 도움을 받아본, 막 떠밀면 못하는 게 여자가 있습니다. 떠밀면 못한다. 그래서 음이 얼마나 강한 전생가. 음이요. 양이 음을 대적할만 하면 하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음을 대적할만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생각 전에도 한번 양과 음을 쓰기를 종기 부정세 종세 공정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양이 음을 봤을 때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준다고. 근데 음이 양을 대적할만 할 때는 힘이 대적합니다. 이 음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어째 보면 모든 사물과 현상이 현실로 들어갑니다. 그 생산의 결과가 음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밤이 되면, 달도 별도 해도,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가 뭡니까? 달이가 됩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 병화 정화가 낮에는 안 떴느냐? 낮에도 떠 있다. 낮에도 떠 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찌 됩니까? 밤에도 떠가 있죠. 근데 병은 완전히 막 그 모습을 감춰. 근데 정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에서 번쩍번쩍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 자기 존재를 오히려 자기 반대편에서 거기에 모양을 그리는 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은 지 반대편하고 어울리더라도 음이 양은 반대편하고 하면은 이기만 하면 가가지고 해보고 이기면 상황이 못 되면은 뭐 그냥 자기가 숨어버리죠. 12운선 앞으로도 4개의 서비스 대단한 핵심 인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포태법을 누르면 결국은 사기당해서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포함 그런 게 앞으로 제가 좀 셀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셀프들을 보면 아 이래서 이 사도는 이 처자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은포태에서 그 내용이 분명하였다. 자, 답을 그 샘플로 제가 뽑아놨는데요. 한번 봐봅시다. 아, 이 부분은 거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미 신무 술 아니면 안목이 어디에 로고를 씁니까? 가장 모양을 내가 소사 오르자리에서 가장 세고 올라오는 포인트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로고이 되는 거. 로고를 록선에 바로 앞에 있는 자리가 뭐냐? 대가 되죠. 전에 그 사막을 설명하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 글자가 생성된 글자가 삼합에 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모양이 온전하게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지 모르는 상태.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지의 자는 상승이죠. 모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태어났다. 갑은 개수위에 장생하고, 그 다음에 인예로 가고, 노예 제왕, 그 기운이 가장 맹렬하다. 맹렬한 기운이 밖으로는 더 심해지더라도, 안으로는 서서히 기운이 쇠퇴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그러면은 병지에 들죠. 병지에 들고, 오예 이러면은 결국 안목이 오하에 들어옵니다. 결국 중용가는 상생에서 죽고 있죠. 목생하는데 결국 자기 구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생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결국 죽입니다. 주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안목이 오하에 삶. 그래서 리가 되면은 우리 성장을 그치는 거죠. 그 밑자라는 게 성장을 그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장을 완전히 몸 속에 모양을 갖춰야 합니다. 또 이놈은 사목으로 봤을 때라도 미를 만났을 때 태한다. 그 다음에 신용 수를 받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기운이 느끼고 정반대편 글자가 되는 경험이 가장 완성이 되죠. 로골치 않게. 그 다음에 육군은 해. 반대편의 모양을 감추고 잉태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흙에서 결국은 힘을 지키고 속은 그 모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물론 모행의 생각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2운성이 만들어졌는 그 이런 데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른 것까지의 그러면 갑을 하나 쳐다봤을 때 이 사람의 전생 통로는 어디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불에서 전생 통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건드리고 또는 요 놈을 문제가 되었다면 사람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주 면식이 하나의 요 글자와 글자 사이 반대로 주어졌을 때 아무튼 이놈이 세력을 얻고 요놈 얻고 결국 요 글자가 보였으면 그리고 요 글자와 요 글자 사이 요 글자 요 글자 사이에 그 뭡니까 서로 세력을 주고받는 그래도 긴밀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용을 다음에 뭐 12운성 120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일주의 12운성 을주의 12운성 그다음 병일주의 12운성을 뒤에 이제 프로편에 들어가서 네, 그 내용들을 아 그래서 사주 팔자가 용신 정복이 필요 없어도 아 이 사람 아까도 팔자 이야기했죠. 이 팔자에 용신을 정복이 없죠. 그 중에서 축중에 대수신이 있기 용신경을 축중 추벌의 무토인데 그렇게 된게 없다면 그럼 결국 뭐냐 그럼 분명히 진술 중이니까 잡기는 잡기에 축중한게 없으면 뭐냐 기억이 없는 그럼 기억이 없는 건 아니죠. 별로 없는 것에 상관없이 바로 이런 12운성의 작용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힘을 주는 상태가 지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포태가 문제가 될 때, 여기서 을을 한번 봅시다. 자, 을은 오에서 장생하는 거죠. 오에서 장생하는데, 이때의 이 음은요, 중간은 성질이 요상한 법이라서, 장과 생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양간은 이 생지에서 생에 가깝고 음간은 장에 그래서 이 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도 그 모양이 길게 되는 물론 장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의 의미에 가깝게 그 다음에 사가 되면은 모양이 보통 좋은데 그 모양이 모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랬다. 이렇게 요 때는 전부 다 대욕, 행, 요, 요 자리 전부 다 갑이나 을이나 세력을 얻는데 여름이 되면 뭐가 더 세력이 왕성해 됩니까? 갑목은 솟아오르는 것을 성향이 바뀐다. 자꾸 여름이 되면 약화되고 을은 지혈이 번창하는 것이죠. 지혈이 번창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오미의 가장 왕성이죠. 그래서 을이 세력을 얻는 자리는 사오미에서 도리를 들어 그 모양을 생기발랄하게 솟구치죠. 길게 모양을 얻는 것이죠. 물론 요 봄에서는 인류준에서는 똑같이 반대 근록제왕 서로 세력을 갖춘 모양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자 축일에 어떻게 됩니까? 해자 축일이면 근록 관 중간을 보시면,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생목욕, 반대, 별로, 제왕, 최가 되도록 수배. 최, 영, 동사, 사. 이미, 출이 세 맞잖아요. 최, 영, 사. 그러니까, 출에서 이제 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자 축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갑목은 우리 눈 속에서도 속구쳐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는 기운이 보이는데, 을목은 잎이요, 엿이라 했죠. 잎엽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가을 바람, 겨울 바람 전부 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절 패드는, 이때 패드, 이때 패 모양은 을경합으로 똑같습니다. 을경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을경합을 얻는 자는 모양은 온데간데 없어도 절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기운이 바뀌어요. 8월달에 8월의 주상 8월의 주상 8월의 주상에 완전히 깊은 가져버리죠. 그 다음에 묘는 모양을 감춘 모양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개수의 동지자는 죽은 것 같고 감옥에 의자에 큰 숨은 사주의 모양은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목에 의지해서 결국 세력을 조금 빌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포 올라오는 건 결국 한목을 모양 같습니다. 그렇게 의문. 응기만 하면 전부 다 응기만. 전부. 파해갈 수 있으면 전부 파해갈 수. 그렇게 신하고도 갑목은 확실하게 신에 절여버리죠. 둘 다 이 갑을 전부 다 가을에서 완전히 반대편 기운이 제거당하는 건데, 가을 바람이 분이 봄이 물러가야 됐다. 그럼 봄이 물러가는데 완전히 제거당하는데, 을은 공용하게 이런 폐를 입고, 갑은 물론 위에서 폐를 입는다고 이루고 있는데, 그때의 갑을 폐는 전부 다 갑지가 나무가 살아남기 위한 대사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가 살아남기 위한 대사. 이파를 다 떨어뜨려버리죠. 이파를 다 떨어뜨려버리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가 살아남기, 갑은 원래 서 있는 거니까. 조심하지. 내가 산락하에 도저히 음농기하고 음기랑 살았다. 그래가 떨어지라. 이상하게 대사의 핵심이 되어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을목은, 경을 만나서 모양을 봤을 때 싹 감찰. 이게 음을 전수질하는 것은 한 거죠. 정반대편에 가가지고도 지가 20달짜리 말씀으로 20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때의 심은 경으로 이해를 해요. 시야 속으로 20달을 넣어요. 밖이 경이 되죠. 경이 싸고 있습니다. 설사 안에서 인피되어 있는 모양. 그래서 이 절의 바람이 분더라도 저리 바래도 그래도 을과 달간 존재는 전부 되거든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이 을은 술은 본인이 할 것이 창고에 들어간다가 숨어버렸죠. 창고에 씨앗이 되겠다. 그리고 이 씨앗에게 씨앗의 속이 을이고 잎이 을이고 그렇습니다. 잎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결혼하죠. 대로 해당되면 됩니다. 예, 요 안에 있는 씨앗의 핵심이 되는 요 부분은 어차피 요 자리에서도 가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음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결국 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음은 그만이 커졌다가 적었다가 반별하죠. 여름이 되면 큰섬 막 그 모양을 들면 가을바람 불면 전부 다 입지고 벌써 간목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 간목은 뭐 신하고, 을목은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뜻을만 하고, 큰 것을 치고, 또, 대세가 불리하고, 완전히 그냥 죽은 데서 저에 어디 음기가 숨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음간이 돌아다니는 데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오를 보았을 때, 계단이 기뻐합니다. 을목이 오를 보았을 때는 자체로 식신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오늘 봤을 때 대단히 깊고, 도리어, 해자축에 태어난 의기수는, 해자축어래, 그 계절 태어난 의기수. 거기가 다 소년 영영기가 몸이 메마르든지, 성장이 부추입니다. 성장이 부추입니다. 근데도 이거 생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 수생목을 한다는 말에 해자축은 을목에 도리어, 을목이 꼼짝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받는 수생목이라는 문제 우리가 대자축이 겨울에 속한데도 결국은 을목한테는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간목에 의지해서 세력을 기울여서 그런 형태니까 성장이 원만하니까 성장이 원만하십니다. 그런 샘플 뒤에 12운성이 돼서 아주 많은 분량을 가지고 나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때 샘플을 가지고 직접 성량. 그래서 이 12운성은 양태태가 맞느냐 음태태가 맞느냐 또 별로 중요시할 필요가 없느냐 계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12운성 1위는 글자와 글자가 그냥 작용하는 글자 그 글자의 구체적인 에세이에 관한 부분은 갑일주에 해당되는 을일주에 약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조금 그렇게 이 진도가 끝나거나 한 몇 조금 지나고 나옵니다. 거기서 반대하게 예를 들어서 정의 회수에 폐하는데 어째서 정의 회수에 폐를 하는지 그런 주제네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정의 회수에 폐를 이루고 있다. 12소는 폐가 되죠. 폐가 되는데 요 글자가 만약 요 날에 태어났다고 봅시다. 요 날에 태어났다고 볼 때 나는 불꽃이요 앞바닥에 있는 것은 생산의 물이죠. 계속 생산의 물인데 뒤에 지장관을 하고 어차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중에 그 중에는 목토, 안목, 수술 수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이 요놈과 잘 봐주면 상부가 간목이 되죠. 서방은 맞는데 분명히 육신으로 이 정관이니까 서방은 맞는데 딱 잘못 피했다면 무조건 패겠죠. 기본적으로 나는 물, 니는 불. 까불면 찌른 거예요. 그럴 때 자협을 참고로 요놈을 담다가 여차하면 요 안에 있는 해중에 있는 간목가 이제 임수하고 합을 하죠. 합을 하면, 요건 문제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지는 피와 공, 요거는 생각이 아니죠. 생각과 인연. 그럼 생각과 인연과 피와 공이가 결국 가협한 노래 산대. 요 피와 공 속에서 임수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써, 임수를 끊임없이 생각하여 해버리면, 이 정화가 정화로 행동 안 하고, 목으로 행동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도 놀았다. 까불만하게 불러 놀다가 또 이 임수를 쳐다보다 이 배수가와가 설친다 싶으면 임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얘는 나는 요놈하고 타협한 요놈의 요놈이니까 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잉태한다는 것은 숨은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만들어요. 요렇게 4주년 시간에 인간에서 지장간 뒤에 자기가 합을 해서 모여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되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를 행동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는 이번에 그건 예쁘다 소리를 하게 되죠. 사랑의 분리하고 모양을 뒤바꿨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꼭 반대편 글자를 인간에서는 하고 보통 개념이죠. 그래서 이 해 하나만 보고도 아 요거는 반대편에서 무언가 꽁꽁이 조작을 내는 것입니다. 지 자신을 지금 겉으로 실행하기 불결 힘드니까 반대편에서 무언가 뒤통수 때리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은 드러난 일을 적극성이 약하더라도 내면적인 사고, 창조, 개발, 근데 그런 모략, 풀수 등의 사고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런 일을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게 직성이라는 예수와 대부분 다 살아남을 것 그런 관계를 뒤에 이제 지상간 부분을 갖추고 나간 다음에 다 묶어서 전부 12세 상호작용 중간간 음포태가 명백히 존재한다. 명백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상호관계에서 12호성만 틀리더라도 온천사에 가면 모두 오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딸이 70 그분 같은 경우는 12호성을 지어갔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게 되고 목욕을 하나 보았을 때 목욕을 하나 보았을 때도 이 목욕의 개성이 굉장히 여러 갖고 있어요. 이게 천지미분이고 생김이 있다. 생김이 있으나 그 모양이 온전하지 못하다. 목욕은 뭡니까? 보통 삼지 이렇게 도화살 역할이 있으므로 여자를 두색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근데
8단에